이마 축 수술 후에는 꽤 많이 생겨요. 근데 이마 필러는 역시 어떤 혈행을 방해하게 되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마 필러 시술 후 탈모가 생겼는데 혹시 이런 경우 흔한 경우인가요? 이마 필러 후에 생기는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이마 축 수술 후에는 꽤 많이 생겨요. 이마 축 수술은 이제 아무래도 혈류가 우리가 머리카락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봤죠. 머리카락이 있을 때 전체 사방 팔방으로 봤다가 그 이마 축 수술을 위해서 피부를 절개해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절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혈류를 이렇게 들어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는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. 나중에 좀 재개가 되지만 또 100% 재개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 우리 머리카락이 원활한 혈류를 받지 못해서 탈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동반 탈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탈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. 근데 이마 필러는 역시 어떤 혈행을 방해하게 되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굉장히 압박을 굉장히 너무 이마 쪽에 그냥 팽팽하게 넣어서 필러가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갔다면 그러면 조금 동반 탈락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본 적은 없네요. 흔하지 않아요.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필러 시술에서는 거의 기대하기 생기기 힘든 일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